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? 왜 예수가 죽어야 됩니까? 창조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그분으로부터 100% 분리된 게 문제예요. 물론 이 분리의 결정적 원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. 자원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,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은, 모든 죄인들은 참으로 비참한 신세입니다. 생명의 근원인,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이 그림보다 더 나은 그림은 없어요. 구원을 이것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. 구원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 있던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한 그루 나무와 같아요.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그 나무 속에 수분과 양분이 있는 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. 왜? 여전히 푸른 잎사귀와 싱싱한 가지로 생명을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말해요. 하지만 실상 그 나무는 대지에서 뿌리 뽑힌 순간 생명이 끝장난 거나 다름없습니다. 왜? 더 이상 대지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한마디로 말해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다,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봐요. 그리해서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? 계속 그렇게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하죠. 얼마 안 가서 그 안에 자원이 다 떨어지면 나무는 얼마 안 가서 시들고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. 나무가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다,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여러분 모든 병에는 증상이 있어요. 의사들이 그 증상을 찾지 않습니까? 감기 걸리면 목 아프다든지 콧물 난다든지, 감기 걸렸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, 무슨 감기예요? 감기 안 걸린 거지. 병이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있어요. 자,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도 이 나무같이 그 안에 자원이 있는 한은 생명의 빛을 띱니다. 동시에 이 나무처럼 자원의 고갈 또는 결핍성 때문에 죽음의 빛도 동시에 띕니다. 보입니다. 온갖 고난이 그 죽음의 빛이죠. 증상. 그 죽음의 빛. 그러므로 성경은 인생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 평가를 내립니다. 어떤 때는 살아있다, 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죽었다고 말하기도 해요. 정확히 말해서 인생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상태입니다. 곧 죽음이란 이름의 그 치명적인 병에, 코로나19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죽음이란 이름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삶이죠.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성경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한번 볼까요? 이 세상의 죽음병 걸린 삶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. 하나님의 그 무한에 참여하는 삶이란 뜻으로 영생이라고 하지요. 원래 영생은 이게 성경적인 수거예요. 그래서 문자적으로 풀었으면 오는 세상의 삶입니다. 이 세대의 삶과 우리 세대, 이 세대의 삶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강요하고 죽음을 품삯으로 주는 이 세대의 삶이죠. 반면에 영생은 하나님이 완전한 의와 사랑으로 또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오는 세상의 삶입니다. 오는 세대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요함에 내가 연결되어서 부요함에 참여하는 삶입니다. 내용적으로는 신적 삶이라. 그래서 이 영생은 뭐 지금의 이런 우리 삶이 단지 그냥 온유월에 엿가락 늘어지듯이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. 아니면 내세 몸이 아니라 그냥 영혼만 빠져가서 내세 몸이 아니라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. 이 세상의 삶은 아담적 삶, 즉 인간적 부족과 결핍의 삶입니다. 한계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것은 늘 죽음의 증상인 고난들로 아주 누더기 진 삶이에요. 영생은 신적 삶으로서 죽음의 그림자 또는 그 증상들이 전혀 없는 삶이에요. 하나님의 전지하심, 전능하심, 무한한 사랑, 무소부재의 자유, 영혼의 힘 있는 삶입니다. 그러므로 거기에는 영생에는 생로병사 자체가 없어요. 불안, 걱정, 근심, 우울증, 갈등, 사고, 재난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충만한 삶,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, 완벽하고 완전한 삶, 그것이 이터널 라이프, 영생입니다. 우리가 그 영생의 소유자, 믿습니까? 과연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? 창조주 하나님과 끊어진 게 문제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마치 그 우주선이 도킹하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연결돼요?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.